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백석대 문화예술대학원 기독교 문화 콘텐츠학에서 관련 사역자들과 함께 첫 기독문화 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기독문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매해 6월 첫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환경주일로 선정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41회째를 맞은 연합예배 현장에서는 16곳의 녹색교회도 선정했습니다. 자립대상 교회를 돕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교회 동반 성장 사업이 올해 3회차 사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현장 목회자들은 새로운 자립대상 교회 지원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순수 복음방송 CTS 기독교TV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한 주간을 CTS 위크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과 은혜를 시청자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국내 기독문화 창작자, 제작자들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성장을 모색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백석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기독교 문화콘텐츠 석사 전공이 개최한 김운콘 페스티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백석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기독교 문화콘텐츠 석사 전공이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2024 김운콘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성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생존을 넘어 세상의 문화를 바꿔나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첫날 열린 포럼은 박종원 전 한예종 총장을 비롯해 야긴과 보아스, 추상미 대표 등의 현미경,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란 제목으로 현장 사역자들과 시대적 고민을 나누고 기독교 문화 콘텐츠에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튿날에는 콘서트와 단편 영화제가 열렸으며 축제 기간 동안 기독교 작가의 전시와 굿즈 판매, 캘리그라피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스텝으로 참여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 석사 전공 학생들은 다양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알리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세상에 기독교 문화가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기독교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이 참여에 봉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문화가 이제 더 세상에 또 선한 문화가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또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좀 이런 다양한 마켓이나 또 아니면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참 그 기독교 안에도 공감할 수 있고 자기 맡은 부분에서 정말 전문가다운 걸로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기획한 백석대 선양욱 교수는 세상의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리고 크리스천 창작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대로 대중문화를 바라보고 그 넋을 잃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들을 이 스며들게 해서 그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 선양욱 교수는 김운콘 페스티벌을 매년 더욱 확대해 개최하는 한편 기독교 문화 콘텐츠 진흥원을 세워 기독교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매해 6월 첫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지켜가고자 환경주일로 선정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41회째를 맞은 환경주일을 기념해 연합예배를 드리고 2024년 녹색교회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의 신비를 기억하고자 흙과 물, 씨앗을 봉헌합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 생명을 살리는 물, 복음을 상징하는 씨앗으로 온 생명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길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41회 환경주일 연합예배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을 주제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함께 주최했습니다. 덕신교회 최강선 목사는 생태적 절망의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며 성경에서 피조물은 단순히 환경이 아니라 이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또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청지기 역할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보존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창조세계를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 십자가를 등에 지고 녹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며 생태적 전환을 위해 헌신하는 녹색 교회를 이루어갑시다. 기후위기 속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돌아보며 구체적인 실천을 향한 발걸음도 내디뎠습니다. 이렇게 녹색 교회로 선정된다는 것은 굉장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쁨이, 그 자랑이 주변에 더 널리 널리 확산되어서 민들레 꽃이처럼 더 많이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은 물론이고 온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2006년부터 자발적 불편함에 동참한 114곳의 녹색교회. 2024년 녹색교회는 광야교회, 이화여자대학교회, 염광교회 등 16곳 교회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창조세계 보존에 앞장선 목회자들에게 동력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녹색교회 네트워크는 올해 선정된 16곳 교회와 함께 오는 6월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3년씩 3차에 걸친 교회 동반 성장 사업을 통해 자립 대상 교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3회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시점을 맞은 가운데 지원 사업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을 논의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회 동반 성장 사업 3회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새로운 사업 방향성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교회 동반성장위원회는 2007년부터 3년씩 3차례에 걸쳐 교회 자립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측은 자립대상교회 정책과 사업이 단순히 목회자의 생활비 지원 중심을 벗어나 목회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으로 전환돼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3년 해서 새로운 방향의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예장통합 교회 동반성장 사업은 홀로 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대상 교회를 지원하는 교회 자립사업으로 자비량 목회, 인구 소멸 지역의 마을 목회 현장 등이 지원 대상에 속해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2023년 기준 2,256개의 자립대상 교회가 노회로부터 월 평균 56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또 자립대상 목회자 선교대회도 열어 지원사업 설명회와 자립대상 목회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립대상 목회자 소통의 장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처음 개척해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뚫고 돌파하고 나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대화를 하다 보면 있지 않을까. 또 강의에서도 좀 그거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립대상 목회자는 한국교회 초고속 성장의 이면으로 꼽힙니다. 한국 개신교 성장의 끝자락에서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던 당시 신학생들의 열정은 오늘날 한국교회 침체 속에서 목회자로서의 생존과 사회인으로서 생계 유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정체성 혼란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목회자들은 자립대상 목회자들을 주변부가 아닌 한국교회 중심부이자 현실로 봐달라고 말합니다.
참석할 때마다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 하는 그 선교지에서 하는 분들이 좀 감사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유명해가지고 잘하시는 분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좀 해주시면 피부에 훨씬 더 와닿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한국교회가 밑에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지난 29년 동안 방송 선교를 통해 복음 전파에 앞장서온 CTS 기독교 TV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한 주간을 CTS 위크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CTS를 통해 전파된 기독교 복음의 역사와 은혜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주간인데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살아 숨쉬는 빛고을 광주 지역에서 생명의 빛을 온 세계로란 주제로 CTS 위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9년 동안 순수 복음 방송 CTS 기독교 TV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미디어 선교 기관으로서 한국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함께했던 CTS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를 CTS 위크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CTS 방송이 새로운 시대의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가 함께 연합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CTS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역사와 은혜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시청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특히 이번 CTS 위크는 생명의 빛을 온 세계로란 주제로 전라남도 광주에 직접 찾아갑니다. 광주 기독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광주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온 복음 사역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양림동 선교사묘원, 유진벨 선교관, 5.18 광장 등 우리나라의 근현대 기독교 역사가 살아 숨쉬는 명소로 가득한 광주를 집중 조명합니다. 또 광신대학교, 동명고등학교, 겨자시 국제 크리스천 스쿨 등 글로벌 기독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의 다음 세대 사역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할 계획입니다. CTS 측은 광주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방송을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이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빛고을 광주에서 펼쳐질 CTS 위크. 광주를 넘어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협의회를 차례대로 방문해 정치권을 향한 기독교계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여야가 협치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황 위원장은 먼저 기독교는 3.1운동 시절부터 우리나라를 지탱했던 정신적 지주였다며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전역이 있는 정치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당장 큰 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대표들이 목소리를 같이 내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회장은 자주 만나 토론하고 대화해야 희망이 보인다며 한국교회도 국가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황 위원장은 교회협을 내방해 김종생 총무를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먼저 교회협 100주년 배지를 달아준 김 총무는 지난 100년 동안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큰 지지를 얻었다며 정치권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적 약자와 더욱 소통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2024 나눔 콘서트 꽃서트를 개최했습니다. 1,3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이번 꽃서트는 아동 노동에 노출된 취약계층 어린이를 돕는 자리로 열렸습니다. 콘서트에는 스위스로 김영우, 백지영, 로코베리 등의 뮤지션과 이정민 아나운서가 출연해 축하 공연, 결연 독려 스피치 등을 나눴습니다. 한국 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꽃서트를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어린이들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다음 세대 목회부흥 운동본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저출생 대책 캠페인 기획과 홍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재반사업 등에 협력하는 한편 종교시설 활용 아동돌봄 서비스 진행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들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복한 미래 이사장인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예장 합동교단이 다음 세대를 위해 모범적으로 전개하는 사역이 행복한 미래와 힘을 합쳐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운동본부 이성화 본부장은 행복한 미래와 한국교회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 사업을 함께 진행해 행복하고 든든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제73차 정기총회를 20일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개회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를 주제로 열린 총회에선 현 부총회장인 갈릴리 큰소망교회 김영준 목사를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성대원들을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 보실 때까지 복음 전파 열심히 하도록 이끌겠습니다. 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 예배는 정진균 총무의 사회로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를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다음 달 13일 교회 민주주의 성찰 교회 운영의 바른 길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좌담회에서는 민주적 교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 배상필 국장과 하늘땅교회 이재학 목사가 교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입니다. 배우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미랄복지재단이 제작하는 장애인식 개선 오디오북 나만 몰랐던 이야기 6의 목소리를 기부했습니다. 박시은, 진태현 부부는 많은 분들이 나만 몰랐던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식 개선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과천소망교회가 27일부터 29일까지 그림 1:1 전도 양육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세한교회 송성철 목사가 강사로 나서 18개 언어로 번역 출판돼 세계 곳곳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림 1:1 행복을 교재로 강의할 계획입니다. 페루 정부가 트랜스젠더주의와 넌바이너리성 정체성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했습니다. 페루 보건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완전한 의료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 건강보험 계획의 문구를 변경해 트랜스젠더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정신장애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룬 지구촌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중보기도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김수지 기자입니다. 매년 중보기도 세미나를 개최하며 중보기도자들을 훈련하고 양성해온 지구촌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중보기도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기도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라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는 예상보다 배가 넘는 3천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가 참석해 중보기도에 대한 한국교회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첫 강의를 맡은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은 늘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며 성경적 중보기도의 개념과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이해할 때 어떤 사역의 준비 과정으로만 이해해, 준비하는 과정으로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말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순간 사역은 시작된 것이에요. 3일간의 컨퍼런스에는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기도의 기쁨과 특권,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기도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면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기쁨의 시작입니다. 참석자들은 지구촌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의 힘인 중보기도 사역 현장을 둘러보며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구촌 교회 최성은 담임 목사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교회적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에게 큰 능력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도 느끼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기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각인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주 남지방은 존 웨슬리 회심 286주년 기념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원주 남지방 선교부 총무 김범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홍규 선교사는 웨슬리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회복되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2부 순서는 잠비아 희망합창단 초청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합창단은 다수의 한국 찬양과 잠비아 전통춤 등 다양한 무대를 펼쳤습니다. 태국 주재 한인 선교사회가 불교 문화권 태국을 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태국 산티팝 선교회 대표 김도형 선교사는 지난 5년간 태국 내 교회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태국 선교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도록 한국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530여 개 가정에 소속돼 태국 전역에서 사역하는 태국 주재 한인 선교사회는 태국 선교 상황과 전망을 알리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청주 좋은교회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제1회 좋은 캠핑 집회 캠핑, 힐링, 점핑을 개최했습니다. 청 장년회 주관으로 열린 제1회 좋은 캠핑 집회는 사전 신청을 받아 교회 주차장과 쉼터, 좋은뜰에 캠핑 사이트를 마련해 진행됐습니다. 1박 2일간 진행된 캠핑 집회는 캠핑 음식 대첩과 밤이 깊어 좋은 찬양 등 성도 간 교제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저녁 집회는 인더바인 조황선 재즈 퀄테 팀을 초청해 함께하는 재즈 힐링 콘서트, 재즈 멜로디 포유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또 어른들과 함께, 또 교구는 교구대로, 석회는 석회대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이번에 캠핑 집회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이 함께 성전뜰에서 캠핑도 하고 음악회도 하면서 서로 교제할 때 우리 저들에게 훨씬 더 가까운 교회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6만 제곱미터 부지 위에 전원교회 형태로 자리한 청주 좋은교회는 앞으로도 성도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문화사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 양림교회가 정태영 목사,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광신대학교 총장 김경윤 목사는 우리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태영 목사는 1987년 목사 임직 후 광주 양림교회에서 27년간의 목회를 마치고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울산 태화교회는 양성태 목사 원로 목사 추대와 김민철 목사 제6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총장 정근두 목사는 좋은 목회자가 좋은 교회를 만든다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목사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위임식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울산도회장 이광훈 목사가 김민철 목사를 제6대 태화교회 담임 목사로 공포하고 위임패를 증정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의 손을 잡고 교회당을 방문한 게 처음이었는데 벌써 31년이 지난 지금 한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게 됐네요. 정말 부끄럽고 부족하고 미약한 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없이는 앞으로의 목회의 길들을 걸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태화교회가 세상에 많은 좋은 교회가 있지만 또 건강한 교회가 있지만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 세 가지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거 외에는 꿈꾸는 거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울산 태화교회는 지난 24년간 시무한 제5대 양성태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지정을 기념해 기념물 조성과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신구 제품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초저가 장신구 제품 약 400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세관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통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플랫폼의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출시 첫날 2만 명이 가입하며 호응을 얻은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석 달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근무자 등에게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보훈부는 선대의 뜻을 이어 제복 근무자 10명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린튼가의 후손인 데이비드 린튼 교수를 명예로운 보훈 가족으로 초청해 태극기를 소재로 한 기념패를 증정했습니다. 보훈부는 우리 국민이 일상 속에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2% 증가한 85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하며 세계 4위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 명확한 다변화 흐름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6.7%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특히 화물차와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화물차와 이륜차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 점검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202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는 교육과정을 거친 전담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인적사항과 장애 정보를 비롯해 경제활동 상태와 고용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오는 12월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2024년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올해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맞춰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캠페인을 통해 국가유산 방문 코스의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방문 캠페인 대표 콘텐츠인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도 개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26일과 27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